정리하는 최고 리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고 신운호 동지의 리용존에 화환을 보내시었습니다. 경려하는 최고 리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일성상 개관인이며 노력 영웅인 공운국가 합창단 창작과 고문 신운호 동지의 소고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24일 화환을 보내시었습니다. 당의 품속에서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재능 있는 군인 작가로 성장한 신운호 동지는 오랜 기간 혁명의 필봉을 옥색에 들어주이고 영생불멸의 혁명소원과 김종일 장군의 노래를 비롯하여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반영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명가사들과 시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함으로써 주체문학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경려하는 최고 리용도자 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고인의 리용존에 진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경려하는 최고 리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에게 역사적 소환,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보내주신 다섯 돌시대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당의 체육중시 사상이 집대성된 역사적인 이 로작은 주체체육발전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이끌어주는 분멸의 대강이며 체육강국 건설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할 수 있게 하는 강령적 지침입니다.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 로작의 구절구절을 새겨볼 때면 지난 시기 우리 체육문에 내재가 있는 결함과 부족점이 무엇인가, 또 무엇을 기본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뚜렷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기에 그때 경려하는 원심의 로작을 받아안고 반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불멸의 대강을 받아안은 때로부터 우리 체육문 안의 일꾼들과 선수들, 감독들은 금메달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일어섰습니다. 선수 감독들은 조국과 인민의 높은 기대를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우리식의 경기전법을 창조하고 실천에 철저히 교현해서 귀중한 경험을 쌓았으며 온 나라에는 체육 열풍이 더 세차게 끌어번지게 되었습니다. 하계에 격려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노작에서 체육이 대중화 생활화되어 모두가 체육을 즐기하고 온 나라의 체육 열풍이 세차게 끌어번지며 또 우리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들에서 금메달을 장치하고 조국의 전원과 위용을 높이 떨치게 되면 그것이 곧 체육강국이라는 고전적 정시가를 주셨습니다. 체육의 과학화는 체육 발전의 위력한 추동력이라고 하신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로작을 받아안고 우리는 다시 한번 분발했습니다. 체육단의 물질 기술적 터들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고종족시가 못다기 훈련이 아니라 체육과학연구소들과 룰 종계를 강화해서 족성 체질의 대상 선발로부터 시작하여 훈련 계획을 현실성 있고도 과학적으로 세우는 한편 어떤 경기 정황에서도 선수들이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게 훈련의 과학화를 짜고들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체육 열기로 세차게 끌어번지는 속에 지난 5년간 우리 체육인들은 국제 경기들에서 500여 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전국적으로 2천여 개의 모범 체육 단위가 배출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체육중시 사상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로 됩니다. 훈련장이나 자기의 가슴에 늘 우리의 광학교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체육인들입니다. 우리 체육인들은 앞으로도 경려하는 원수님의 말씀대로 달려도 세계 앞장서 달리고 이겨도 통쾌하게 이길 야심만만한 배짱으로 훈련해서 더 많은 땀을 흘릴 것입니다. 주체혁명의 발원지이며 조선의 정신과 기상이 응축되어 있는 혁명의 송산 백두산으로의 답사 열풍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수만 명에 달하는 답사자들이 혁명의 송산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산업계 부러치는 눈보라와 강추위 속에서도 백두산 내로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는 답사 행군대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을 간직할 때 이 세상에 두려운 것 없고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속의 신념을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조선인민 내무군 청년일꾼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대가 삼지연 혁명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답사 행군대원들은 삼지연 대기념비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중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대기념비와 부주제 군상들, 삼지연 목가를 비롯한 전적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조국 해방의 역사적 기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항일 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백절불굴의 투쟁 정신, 열렬한 조국애를 가슴 뜨겁게 새겨놨습니다. 이어 답사행군 대원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 45, 1956년 6월 역사적인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제로의 첫 답사기를 개척하시던 나날에 하룻밤을 보내신 삼토궁 귀툴집을 돌아보았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제로의 답사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송중앙기관 직맹일꾼들이 건창수경지를 답사했습니다. 답사행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 28, 1939년 5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조국 진군의 나날에 이곳에서 수경하시면서 무산지구 진공작전의 구상을 무르익히신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수경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함경북도 수산관리국 일꾼들이 청봉수경지를 답사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린 다음 답사행군 대원들은 수경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답사를 통해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모든 시련과 난관을 뚫고 싸워 승리한 항일 선열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적극 따라 배워 격려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도록 할 굳은 교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항일주격대원들의 혁명정신, 투쟁기풍, 생활기풍을 본받자 자주의 혁명로선과 자력갱생 전략을 옥색에 틀어지고 나가자. 당중앙연의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에 힘차게 떨쳐나선 각지 발전소의 노동계급이 전력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순천화력발전소에서는 발전설비들의 기술관리, 설비관리를 짜고 들고 예비부속품들을 충분히 마련해서 발전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단열 비옥도를 생산해서 전력 생산을 정상화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희촌 3호발전소의 일꾼들과 노동자들도 전력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목요 설비 점검 검열의 날 운영을 실속 있게 해서 발전 설비들의 기술 관리를 짜고 드는 한편 3대명 서조원들과 합심해서 현실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어나감으로써 전력 생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기어이 다수학을 안아올 드높은 요리를 안고 남포시에서 관계시설들을 정비 보강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물길의 능력을 확장하고 제방뚝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관계수로를 정비 보강하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개의 양수장을 새로 건설하고 이미 있던 양수 설비들의 수리 정비를 전부 끝냄으로써 농업 생산에 이바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성시 판문 과수소문협동농장에서 과일 나무 모심기를 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 농장에서는 개성지방의 특성에 맞는 복숭아, 초리, 배, 왕밤나무모를 비롯한 여러 수종의 우량 품종의 나무모들을 키우는 데 맞게 노력 조직과 기술 지도를 따라 세우면서 수종이 좋은 과일 나무들을 집중적으로 심고 있습니다. 평양시 안의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동맹원들에 대한 애국주의 교양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양시 곤재관리국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관리국 안의 모든 동맹원들이 참다운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오늘의 정면 돌파전에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교양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우리 관리국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모든 동맹원들이 자력갱생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고 전략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사상교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교양 카드와 자료들을 인식교양적 우위가 있게 구비하고 계속 보충하는 데 힘을 놓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일꾼들이 생산 현장에 내려가서
전략사업에서 모범인 동맹원들을 적극 찾아내서 논리 소개하고 그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내밀고 있습니다. 형제산구역 요맹위원회에서도 애국주의 교양을 실천 활동과 밀접히 결부해서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 요맹위원회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10여 종보의 림지와 20 종보의 뽕밭을 조성하고 가꾸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요맹원들이 조국의 국왕본영을 위한 애국사업에 적극 돌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철 위생월간을 맞으며 신의주 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애국에 한마음 안고 자기가 사는 고리와 마을 일토를 알뜰히 꾸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는 범철 나무 심기 기간에 시안의 공원들과 기본도로 주변들에 우리나라의 국수인 소나무와 두축나무, 운행나무를 비롯한 좋은 수정의 나무만 해도 총 7만여 그루 심었습니다. 이 밖에도 시에서는 남산고리와 하악섬유고리를 시 본부기가 되게 꾸릴 계획을 세우고 조직사업을 짜고도로 진행하여 이렇게 보시다시피 가로등 설치와 색보도블록 깔기, 다층 건물들과 하층 봉사망들에 대한 위험 개조를 챔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범철 위생월간을 위생방역사업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모판 씨뿌림 시기의 기상 조건에 대해서 해당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병모판 씨뿌리기는 일평균 기온이 3 내지 5도 정도 될 때 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기입니다. 지난 17일부터 전반적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2 내지 6도 정도 높아져서 북부 내륙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일평균 기온이 5도 이상으로 높은 상태가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서해안의 주요 골들에서 일평균 기온은 8도 정도로서 평년보다 3도, 지난해보다 5도 정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에서 5cm 깊이 땅속 온도는 9도 정도로서 지난해보다 4도 내지 5도 정도 이제 높아 씨앗 싹트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상 상태는 27일까지 지속되겠으며 28일부터는 북쪽의 찬 공기가 흘러들면서 동서해안 지역에서 아침 최저 기온이 0 내지 3도 정도 되겠으나 병모 씨뿌리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 소식입니다. 24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97개 나라와 지역에서 42만 1189명, 사망자 수는 1만 8804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만도 감염자는 2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탈리아와 이스파냐의 총 사망자 수가 세계적인 사망자 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세계적인 감염자 수가 10만 명에 이르는 데는 67일이 걸렸지만 10만 명부터 20만 명까지는 11일, 2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증가하는 데는 단 4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감염증 피해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24일 현재 이탈리아에서 총 감염자 수는 6만 9,176명, 사망자 수는 6,82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하루 동안 5,249명의 감염자와 743명의 사망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됩니다. 이 나라에서 피해가 가장 심한 롬바르디아주에서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 일부를 다른 주들에로 이송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22일 이탈리아 내무성과 보건성은 공동 포고문을 발표하여 사람들이 모든 국내 여행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다음, 미국에서는 24일 현재 9,928명의 감염자가 새로 확진돼서 전국적인 감염자 수가 5만 3,595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또한 사망자 수는 하루 동안 151명이 추가돼서 696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국에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미국이 비루스 감염증의 새로운 진원지로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식당과 술집을 비롯한 상업기관들이 모두 문을 닫았으며 실업 위기가 증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유동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관광업과 그 관련 부문에 타격이 가해지고 있으며 일부 호텔 경영 부문에서는 종업원의 95%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조지아 대학의 경제연구기관은 식당과 호텔을 포함해서 기업체들에서 앞으로 몇 개월 내에 600만 개, 올해 말까지 800만 개의 일자리가 축감될 수 있다고 불안을 표시했습니다. 어느 한 경제 전문가는 1억 명의 미국인을 자택 격리시킨 이번 대유행병의 전파가 미국 경제에 단기적으로 재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면서 2, 4분기에 경제가 30% 감퇴될 수 있다고 예평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비루스 감염증으로 지금 항공운수 부문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5월 말까지 국제항공회사의 대부분이 파산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대공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남조선에서는 25일 현재 감염자가 9,137명, 사망자는 127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남조선 주둔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미국인 노동자가 비루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무증상 감염자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속에서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아서 비행장 검역에서 통과됐던 사람들이 뒤늦게야 감염 확진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일본에서 24일 69명의 비루스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해서 전국적인 감염자 수는 1,921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24일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세계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과 관련하여 올해 7월에 열리게 되어 있던 도쿄올림픽 경기대회를 2021년으로 연기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도쿄올림픽위원회도 올림픽 경기대회를 연기한다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올림픽 경기대회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취소된 적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연기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올림픽 연기로 하여 아베 내각이 커다란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에서 경제 손실액이 약 7조 엔에 달할 것으로 평했습니다. 한편 라오스와 리비아에서 첫 비루스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의 급속한 전파와 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 방역 조치들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23일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으로 인한 전염성 폐렴 전파 방지 사업 중앙지도 서조가 회의를 소집하고 무한시와 허북성에서 중증 환자들과 새 감염자들에 대한 치료를 잘할 때 대한 문제, 전염병 방역과 기업들의 운영 재개 및 생산 회복을 다고칠 때 대한 문제를 토의했다고 합니다. 한편 인디아 수상은 23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취한 봉쇄 조치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주 정부들이 법 규범을 지키고 봉쇄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처벌을 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나라 철도 당국은 31일까지 모든 여객 열차 운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네팔, 스리랑카를 비롯해서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서 봉쇄 조치를 취하고 군대를 동원하는 등 방역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유럽 나라들에서 가짜 의료품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성원국들의 가짜 의료품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사업에서 긴밀히 협조할 것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최근의 상황은 앞으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며 따라서
절대로 해이되지 말고 방역사업을 계속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